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 같이 돌자 골목 한 바퀴. 오늘 찾아간 곳은 성수동 먹자 골목.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이곳. 어디 보자, 도대체 뭘 드시러 오신 건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등장하자마자 감탄사가 절로. 뭐예요? 저절로 눈 커지게 만든다는 음식의 정체. 상수동 주인공은 나야나. 생김새부터 이름까지 스페셜하다. 커다란 몽둥이를 닮은 비주얼 끝판왕 도끼살. 어머, 이건 꼭 구경해야 돼. 맛있어 보이지?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도끼살 나와라 뚝딱.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그 고기 같은데요? 만화 주인공들이 먹는? 처음 봤죠. 저는 좀 이제 양고기 좋아해서 양고기 뭐 티본 이런 거는 봤는데 돼지고기를 뭐 처음 봤어요. 돼지고기. 평범한 돼지고기는 잊어라. 두툼한 두께로 식감부터 남다르다는 도끼살. 맛있다. 양손으로 잡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도끼살. 한입 먹으면 입안에서 사리르. 아주 최상급인 것 같아요. 육즙도 많고 부드럽고 확실히 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20개 한정이에요. 뭐라고요? 대체 도끼살은 어떤 고기길래 20개만 판매하는 거냐고요? 한정판이군요. 어깨살이 돼지의 어깨살이고요. 네. 제주돼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오겹, 삼겹살, 목살과 갈비살이 만나는 부위예요. 한 마리에 총 6덩어리가 나오는 돼지 특수 부위가 되겠습니다. 수량이 한계가 있고 숙성을 시켜서 제공하기 때문에 하루에 20대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금, 후추 뿌리고 각종 허브와 함께 24시간 숙성시켜 풍미를 더한 도끼살은 지글지글 뜨거운 돌판으로 직행! 화끈한 불맛을 입혀주는데요. 겉은 바삭하게 속은 육즙을 잠궈가지고 손님이 육즙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돌판에다가 초벌을 하는 거죠. 특명 도끼살의 육즙을 사수하라! 육즙 잡고 손님 상으로 출발!